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선 토론 결과에 시장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도 그대로 따라가는 어제 시장이었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CPI, 8월 CPI가 공개가 됐는데 전체적인 헤드라인 CPI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근원 CPI를 보니까 이것이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빅컷은 힘들다.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오늘은 엔비디아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함께 반도체의 급반등과 함께 시장의 회복이 나타날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사업 전문위원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볼 텐데 어떤 내용들을 집중해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 맞추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AI 칩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우려감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또 크게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일단 시초가는 갭 상승으로 좀 시작될 분위기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미 상무부 쪽에서 이제 산업 안보 차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이제 한미 간의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경제안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HBM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중국으로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압박을 주는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안 좋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를 좀 연출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AI 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도 스마트폰의 성장성을 보더라도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성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캐즘 때문에 전기차가 좀 분화되는 흐름들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AI 칩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르게 좀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분위기 있고 그에 대한 실적 또한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좀 비교를 할 게 아니라 AI 칩의 성장성에 대해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낙폭이 금요일 좀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도 좀 연결되게 좀 기대해 보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JP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20년부터 계속 안 좋게 시장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도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았죠.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JP 모건을 좀 떠나는 펀드 매니저들 꽤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불협화음이 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의 CEO이긴 하지만, 회장이도 하지만, M&A 쪽으로 해서 많은 또 기업의 성장성을 이끌어왔던 분이지, 실제로 금융투자를 통해서 성장성을 이끌어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이제 다이먼 회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시장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신입서비원은 어떤 이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값싸고 환경오염이 좀 심한 에너지를 밀고 있는 트럼프와 값비싸지만 환경을 좀 생각하는 에너지를 밀고 있는 해리스. 이게 굉장히 엇갈리면서 예를 들어 지금 그 다른 마리아나나 이런 거는 같은 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이점이 발생될 여지가 없어져 버렸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졌죠. 서로 극단적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이터닉스, CS 윈드, CS 베어링, SK 오션 플랜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태양광 풍력주들이 오랜만에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가다가 가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상해서 이 지금 한쪽에서 말하기로는 사실 좀 글쎄 이게 좀 약간 너무 그 대선 토론에 한번 했다고 좀 테마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태양광 풍력주를 조금 실적도 면밀히 따져보고 기술적 분석도 좀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좋았다면 그동안 시세가 좋았겠죠. 시세가 다 꼬꾸라진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한 것도 좀
이상한 느낌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CRO주 급등세입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다시 제약바이오에 지금 엔젤 투자 자금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바빠져요. 어제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는데 우정바이오가 이제 우리가 뭐 실험실 쥐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마우스를 키우고 패럿 같은 것도 키워주고 하면서 그 동물 실험, 그러니까 비임상 전임상이라고 하죠. 그 단계부터 세팅을 해주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 바이오회사가 다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까지 하기에는 본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동물을 키우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동물을 키우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CRO주가 급등을 했어요.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드림CIS, DTC, NCRO 이런 그 CRO 기업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제약바이오가 이제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죠. 순환매가 이제 커지고 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로봇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했습니다. 강한 시세는 아니었는데 뭐 이 평균 시급도 지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 파업이다 뭐다 해서 점차 이런 공간들에 서비스 로봇들이 필요한 공간이 많아진다. 뭐 이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하여 감속기를 만드는 SPG와 SBB테크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매년 아마 시급은 인상되리라 생각이 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시급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로봇 구간에서 일단 F&B 로봇 쪽에서 이제 강세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현장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루닛이라던가 뭐 이런 쪽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